이곳 인천에서 상륙 작전을 펼칠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짠 사람은 누굴까요? 맞습니다.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전세가 하도 위태로우니까 유엔 참모부에서는 후방으로의 상륙 작전을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 군산에서 상륙 작전을 펼치자고 했으나 상륙 조건은 좋은데 그 적의 보급선을 끊지 못하고 적의 병력을 포위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맥아더 장군은 인천으로 상륙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만약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을 한다면 인천에서 서울까지 34km밖에 되지 않았고 서울 수복과 동시에 보급선 포위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미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해군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큽니다. 대한민국 2위의 수치죠. 그리고 선발대가 상륙 후 최소 9시간 동안 지원이나 보급을 받지 못합니다. 또한 수로가 비어수로라고 불리는 좁은 통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칫 상륙 함대가 전멸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참모는 과장으로 성공률이 5천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인천이 이렇게 상륙하기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륙지대로 결정된 이유는 바로 적후방의 완전 단절이라는 조건을 만족할 만한 장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군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했듯이 보급로 차단을 못합니다. 평양이나 남포도 생각해봤는데 이곳은 보급로 차단보다는 적의 수도가 바로 미치고 방어가 엄청나게 튼튼합니다. 그리고 아산만을 통해서 상륙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인천 조수간만의 차가 대한민국 2위라고 했었죠? 이곳이 조수간만의 차 1위인 곳입니다. 결국 1950년 8월 28일 미 합동참모본부와 해군을 설득한 끝에 인천 상륙작전이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이것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상륙작전을 진행하는데요. 상륙 인원이 바로 학도병 772명으로 구성된 학도병 부대로 장사리에 성공적으로 상륙하고 보급로를 차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3일간의 작전 예정이 잡혀 있었으나 무려 8일간 버티는 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은 동해안에 상륙했다고 착각을 했죠. 이 상륙작전을 보고 장사 상륙작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같은 날 9월 15일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진행합니다. 한국해병대와 유엔연합군이 인천을 성공적으로 점령합니다. 그와 동시에 모든 전선에서 반격작전을 실행하는데요. 북한군은 붕괴하고 후퇴를 시작하였고 우리는 칠곡, 대전 등 빼앗긴 도시를 다시 점령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 중앙청을 탈환해 태극기를 나는데 성공하고 9월 28일에 서울을 탈환합니다. 낙동강 전선에 있었던 수많은 북한군은 2만 명만 살아돌아갔고 남은 인원은 사살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만 명이 넘는 병력이 지리산을 중심으로 빨치산이 되었고 이것을 진압하기 위해 백선엽 장군 중심으로 빨치산을 초벌합니다. 한편 국군과 유엔군은 계속 북진하여 10월 1일에 38도선을 돌파하였습니다. 그래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평양을 점령하고요. 계속 올라가고 통일을 앞둔 그때 중공군이 참전을 합니다. 중공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다시 역전되었고 중공군의 인해 전술 때문에 전군이 후퇴를 결정합니다. 결국 1951년 1월 4일 서울을 포기하고 대대적으로 퇴각을 합니다. 이 사건을 보고 일사후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장진호 전투에서 큰 피해를 본 미군과 국군은 테러까지 차단당하자 흥남에서 철수작전을 준비합니다. 흥남에서 철수하려고 했을 그때 피난민 10만 명이 흥남에 몰려들었습니다. 처음에 미군은 피난민을 두고 철수하려 했으나 현봉학 박사, 김백일 장군 등 한국군 지휘관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설득한 끝에 25만 톤의 군수품을 버리고 더 소중한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도까지 밀렸던 유엔 연합군과 국군은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북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맥아더가 한 말이 논란이 되는데요. 바로 중국에 핵무기를 사용하자라는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맥아더가 해임이 되었고 명연설을 남기죠. That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한편 소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다가 그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1951년 6월경에 소련의 제1호 휴전협정이 시작되었습니다. 2년간 협상이 지지부진 끈 동안 조금이라도 더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국지전은 오히려 더 활발해졌는데요. 이것을 보고 고지쟁탈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당시 미군 폭격기 조종사가 북한은 석기시대로 돌아갔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심했고 평양에서는 2층 이상의 건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결국 1954년 7월에 휴전협정이 제의되면서 3년간의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1954년 6월 7월에 발생한
인명피해가 그 이전 전체 기간과 비교해도 엄청난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이 시작된 것이지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 국토가 황폐해졌고 산업 기반 시설은 모조리 파괴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